뭔 소리죠? 뭔가 알 수 없는 열리면 안 되는 굳게 닫힌 문이 열린 듯한 소리. 그러면은 뭘 날 지켜줘요! 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오랜만에 하는 팩맨 게임입니다. 팩맨 괴물을 피해서 15개의 아이템을 모으는 게임이라고 해요. 약간 그래픽도 무섭고 사운드도 무서운 그런 게임인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뭐야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야 뭐야 갑자기? 아, 잠깐만요 돌아갈래요. 시프트 누르면 뛸 수 있고 버튼으로 아이템을 모으는 것 같고 이번 달의 생존자. 살아남으면 이걸 하나 붙여주는데 생존자가 한 명밖에 없어. 아니 두 번째 생존자는 내가 될 거야. 참고로 이 게임은 나온 지 한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공략이 없습니다. 스태미너 형태고. 오케이 오케이 파케스. 일단 미니맵은 없고. 그리고 아 이건가? 설마 드래곤볼? 뭐야 나 나루토야? 옷이 왜 이래? 패션이 무슨 패션이지? 약간 느낌이 SCP 연구원 테스트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 나 설마 사형수인가? SCP가 사형수를 이용해서 괴물을 약간 테스트하잖아요. 이건 뭐지? 트래커? 오른쪽 버튼. 다시 먹을 수도 있네? 유인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님? 유인을 해서 다른 곳으로 내가 가려고 그러는 건가? 손전등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손전등 아이템이 있을까? 아 이게 스태미너라서 함부로 뛸 수가 없네. 아니 근데 이 넓은 데서 어떻게 공 15개를 모으지? 이거 느낌상 죽으면은 세이브도 없는 그런 개빡치는 게임일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런 게임은 아시겠지만 왼손의 법칙을 쓰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왼손의 법칙을 써서 깨야겠어.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간 깰 수 있겠지? 발소리? 와 맵이 진짜 넓어. 어라? 이게 뭐지? 뭔가 금고 같기도 하고 설마 여기에 유인해서? 괴물을 이용해서 이걸 터트리려는 건가? 유인이 아닌가 봐. 아 이래서 설명서를 진짜 꼼꼼히 읽어봤어야 돼. 대한민국 사람 특임. 설명서 안 읽고 방법 모르면 화냄. 그게 접니다. 왼손의 법칙. 이게 뭔 소리죠? 뭔가 알 수 없는 열리면 안 되는 굳게 닫힌 문이 열린 듯한 소리. 좀 다른 데로 갈게요. 괜히 갔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 인벤 세이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왜 자꾸 왔던 데 같지 다? 아니 하다못해 페인트 아이템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날 지켜줘요! 아까 먹었던 아이템을 트래커라는 아이템으로써 제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 하나 먹었는데 왜 두 개 있지? 님들 저 버그 찾았어요! 이거 먹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 횟수만큼 먹어줘요. 봐봐 예를 들면은 아니네요? 랜덤인가? 한 번 죽었다고 뭐 두 배 이벤트 이런 거 하는 건가? 그리고 이 핏자국은 제 핏자국인데요? 나 환생했나? 이 세계물이야? 나야 좋지? 아싸 10개? 갑자기 쉬워졌어. 뭐야 너무 쉽잖아. 아니 두 개씩 먹어진다. 팩맨한테 들켜도 상관없을 듯 이제? 아니야 또 이제 안 돼 왜. 어? 맵이 다른 맵이 있어! 어? 아니 왜 총 같은 건 없어? 그가 보고 있다. 팩맨이 남잔가봐요? 나 왜 이렇게 잘 찾냐 근데? 뭐지? 영상 분량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 이러면 너무 쉽잖아. 근데 이거 15개 모으고 모았는데 어떡하라는. 나 설마 돌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돌아가? 이래서 트래커라는 아이템이 필요한 거였구나. 나 어떻게 돌아가지?
한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왼쪽 대각선이거든요? 내가 또 이런 거 기억하면서 오긴 했어. 이쪽이거든? 아니 뭐야 뭐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전판이랑 너무 다르잖아! 아니 전판 때 일부러 죽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첫 판부터 깨는 거 뭐 참지 이러면서 제작자님이 느낌상... 어 찾았다. 저 15개 모았는 사장님? 저 15개 설마 나가는 문은 또 다른 곳에 있는 거야? 엇간데? 아니 잠깐 빗자국 엇가를 당해버렸는데요? 15개가 아닌가? 설마 30개인가? 어 잠깐만 근데 여기가 아 그냥 멀리서 초록 색깔로 보인 거구나. 아니 뭐야 나가는 문 어디야? 이거 뭐 거의 백룸이야. 아 이게 열리는 건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안 열리지? 스태미너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은데? 스태미너 막 쓰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으면 다시 모아야 돼. 그럴 순 없어. 어 여기가 맵 끝쪽이다. 여기서 왼쪽으로 더 못 가네. 일단 트래커 찾았고. 나 지금 트래커가 의미가 없는데? 아니면 설마 애초에 나갈 수 없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뭐야 이거? 야 요거다! 맞지? 잠깐만 저 8개 남았는데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8개 주머니 아직 뭐 이거 어떻게 해? 어디다 쓰지? 이거 뭐 갖다 팔? 기념품이야? 아 뭐야? 뭐야 이 게임! 게다가 나 딱히 괴물을 만난 기억이 없는데? 이게 원래 괴물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이 괴물을 못 봤네? 자 제가 괴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말이에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여기 어딘가 있는데? 여기다 행민씨 드디어 만나요 우리? 어 못 만나나? 아 잠깐만요 너무 가까워요. 야 이거 들키면 무조건 죽는구나 이거는. 아 이거 엄청 빠르네? 썸네일 그 오늘의 썸네일은 이거다. 아 날 뭐 재밌겠습니다. 약간 괴물의 속도가 조금 더 느리고 AI가 조금 더 좋았다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데모 버전 같은 느낌이니까 게다가 버그도 있고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좀 하도록 하죠. 바이.